그룹 신화의 신화성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4일 SBS 동상이몽에서는 신화 앤디의 결혼식이 그려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 신혜성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 불화설이 불거졌던 상황. 그러나 신혜성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 마스크까지 써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앤디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에 도착한 신혜성은 평소 자주 다친 듯 김동완이 다쳤구나 또 라고 말을 건네자 은. 하필 이틀 전에 넘어졌다라고 답했다. 신혜성은 김동완이 걱정하며 다리 말고는 별일 없지?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대화만을 주고받는 모습. 신혜성은 몸이 좋지 않아 퍼펙트맨 깜짝 공연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앤디는 신혜성에 대해 건강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다리도 다치고 목도 좀 안 좋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와줘서 감동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신혜성은 2001년 콘서트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 군 면제를 받기도 했다. 신혜성은 2021년 SBS 러브 FM 신혜성의 음악 오드세이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곽상아 콜론 쌍꺼 곽의 터프 포스트.